만물의 기원 빅뱅. 우주의 기원이 빅뱅이니 만물의 기원도 빅뱅이다. 하지만 빅뱅 하며 바로 물질들이 쏟아져 나온 건 아니겠지. 빅뱅 직후 초기 우주엔 물질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도 없었고 거의 무한소의 공간에 거의 무한대의 에너지만 담겨 있었다. 태초에 에너지가 있었다. 무한대의 에너지란 우주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웠단 얘기. 마치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되듯이 물질이 끓으면 에너지가 된다. 또 거꾸로 풀잎에 이슬이 맺히듯이 에너지가 식으면 물질이 된다. 초기 우주는 들끓고 있었기에 물질은 없고 에너지만 있었다. 하지만 빅뱅이라는 말처럼 초기 우주는 무지막지한 속도로 팽창한다. 공간이 팽창하면 온도는 떨어진다. 온도가 떨어지면 에너지의 일부가 물질로 바뀐다. 이를 나타내는 공식이 그 바로 유명한 E는 mc스퀘어. 초기 우주의 막대한 에너지에서 물질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단 얘기다. 더욱더 팽창한 우주가 식으면 소립자들끼리 모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된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첫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빅뱅 후 불과 3분. 그 원자핵이 전자와 결합하여 하나의 원자로 탄생하는 것이 불과 38만 년 후다. 138억 년이라는 우주 역사로 보면 아주 짧은 순간이다. 이 찰나의 순간에 만물을 만든 위대한 재료, 원자가 탄생한 것이다. 높은 온도에서 원자끼리 만나면 단순한 충돌 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온도가 충분히 낮아진 상태라면 원자끼리도 합친다. 최초의 분자가 탄생한 것이다. 분자의 탄생은 생명의 역사에서 성의 탄생과 비슷하다. 암컷과 수컷이 만나 새로운 개체가 나오듯 원자와 원자가 합쳐지면 원래의 특징은 사라지고 새로운 특징이 나타난다.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를 만나면 물이 되고 탄소 원자를 만났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되는 것과 같다. 현재까지 발견된 118개 정도의 원자에서 1억 종이 넘는 분자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잠깐, 원소를 조합해서 분자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우리 주위의 어떤 것과 아주 유사하지 않은가? 원소의 주기율 표를 보시면 우리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무슨 물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네네, 키보드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컴퓨터 키보드를 보면 컴퓨터 키보드의 키 하나가 음소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 치면은 알파벳 하나 또는 우리 한글 하나씩 이렇게 쳐지게 되죠. 근데 그걸 조합을 하면 단어가 되잖아요. 그 단어가 돼야지만 비로소 문자적인 의미가 생기는 것처럼 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소도 그걸 조합해서 원자들끼리 조합을 해서 분자를 만들고 분자가 돼야지만 비로소 화학적인 특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김성근 교수의 얘기대로 원소는 100여 개만으로 온갖 정보를 만들어내는 컴퓨터 자판과 비슷하다. 자, 정리해보자. 우주를 라면 냄비라고 하자. 요리사는 조물주, 재료는 에너지 단 하나. 보통의 요리와 다른 건 최초 조리 온도가 매우 높고 점차 온도를 낮춘다는 것. 온도가 낮아질수록 에너지만 있던 곳에서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지고 분자도 만들어진다. 물분자로 치면 처음엔 수증기였다가 물이 돼서 팔팔 끓고 점차로 식어간다. 이걸 촬영해서 거꾸로 돌려보자. 온도가 높아지면서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 물분자가 원자로 쪼개지고 원자가 양성자와 중성자로 쪼개지고 이게 다시 기본 입자로 쪼개진다. 엄청난 온도와 압력에서 이 모든 게 다시 에너지로 바뀐다. 즉, 물을 수증기로 바꾸는 것보다 물분자를 수소원자와 산소원자로 쪼개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보다는 원자를 양성자와 중성자로 쪼개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이것보다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쿼크로 쪼개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주의 보편적 원리 중 하나는 물질이 작을수록 그것을 묶고 있는 힘은 강하고 물질이 커질수록 그 힘은 약해진다는 것이다. 이 원리 때문에 우주 냄비의 온도를 낮추면 에너지로부터 차례로 소립자, 원자, 분자, 그리고 만물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만물을 만든 조물주는 분명 탁월한 요리사다. 그리고 만물의 기원은 빅뱅의 에너지다.